네, 일진 홀딩스입니다. 오늘 뭐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죠. 예. 네, 네. 일진 홀딩스는 뭐 사실 일정상으로 보면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예. 종목이거든요.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진 머트리얼즈가 삼성 SDI에 대해서 공급 계약 체결을 했죠. 그래서 공급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용 일렉포일 공급 계약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. 좀 잘 이미 이제 알려진 내용입니다만은 일진 머트리얼즈의 그 M&A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1일, 다음 달 7월 1일에 그 구속력이 없는 투자 의향서를 받는 예비 입찰 실시를 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기업들의 참여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LG화학이라든가 롯데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삼성 SDI 그리고 SK, LX, 코오롱 등 국내 관련 기업과 그리고 그 칼라일 등 그 어떤 뭐 사모펀드들의 예. EPF의 의향을 갖고 좀 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매각 대상은 그 최대주주 허재명 이사회 의장의 지분 53.3%로 알려져 있고요. 매각 예상가는 3조 원에 달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7월 1일 정도에 또 이렇게 일정을 또 끊어놨기 때문에 일정을 좀 끊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공급계약 체결 이런 부분이 촉발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론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매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럼 당연히 그 일진 홀딩스가 또 주목을 받겠죠. 그래서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도 좋지만 일진 홀딩스에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오늘 좀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일진 홀딩스까지 같이 좀 짚어주셨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진 머티리얼즈보다는 일진 홀딩스 쪽을 좀 네. 긍정적으로 더 보시고 계시고 네네. 오늘 뭐 외국인들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23%까지도 슈팅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네네.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다고 보시나요?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어렵죠. 워낙 시기가. 시장이 네. 어려워서 근데 우리가 그 뭐 차트적 측면이라든가 수급적인 측면, 뭐 펀드멘탈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예. 제가 좀 차트를 좀 열어놨어요.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봉상으로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예.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지금 흐름이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차트적 뭐 수급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의 소량 순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수급이 좀 강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좀 예.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재무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차트적 관점에서 보면은 중장기 추세도 살아있고요. 어려운 시장에서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은 추세적으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. 따라서 추세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뭐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괜찮을 듯합니다. 네.